언니랑 화해했어? 그냥 여행이라도 가. 가서 손이 발이 되게 빌고. 근데 문제가 생겼어. 무슨 문제? 어? 애기 가졌대. 올게 언니? 아니. 그럼 박주리? 몇 개월? 얼마 안 됐어. 얼마 안 됐어도 확실해? 소변 검사 양성 반응 나왔으니까. 병원은 안 가고? 지금 병원 가도 마찬가지 검사를 해놔봐. 오빠 생각은? 어쩔 셈이야? 언니 아직 모르지? 얘기 안 했어. 하지 마 일단. 네, 아가씨. 언니 집에 있어요? 목소리 어때요? 가라앉았어. 설마 말 안 했겠죠? 아주버님께 전화해보세요. 전했겠어? 완전 웬수대라고. 아무리 남자들 생각 없어도 그 정도로 생각 없진 않아. 뭐 마실래요? 생각 없어요. 왜 언니들 표정이 그래요? 아, 그냥 무슨 일인가 하고. 박주리 애기 가졌대요. 어머나, 정말요? 그게 의심스러워요. 정말일까요? 서방님이 아시겠죠. 같이 병원 갔었던 것도 아니고 박주리 얘기예요. 집에서 소변검사 해봤댔는데 말로는 밥도 못 먹는다고 하고. 아무래도 우리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요. 어떻게요? 우선 작은 올케한테 절대 말하지 말고요. 어우, 안 하죠. 미쳤어요? 오빠 태몽도 안 꿨대요. 안 꾸는 수도 있어요. 얼마 전에 만났을 때도 멀쩡했거든요? 그 후로 오빠랑 단둘이 보낸 적도 없대고. 하긴 여자들 임신으로 장난치려면 얼마든지 칠 수 있지. 사촌 언니 산부인과 의사라고 하지 않았어요? 병원 갖고 있어요. 안 받아요. 네. 박주리 씨 계세요? 아, 셋째님 오늘 일 있어서 일찍 퇴근하셨어요. 네. 일찍 퇴근했대요. 저녁 먹고 집으로 찾아가요. 뭔가 구려. 아가씨 전화도 안 받고. 출발할까요? 네. 안녕하세요. 박주리 씨 좀 만나러 왔어요. 약속 됐어요? 물어봐 주세요. 오로라예요. 잠깐 나오라고 해요. 이 시간에 남의 집 들어가긴 그렇고. 차 보니까 퇴근했네요. 네, 들어오세요. 여보세요? 난데 너 우리 집 좀 올 수 있어? 왜? 어머니가 급체하셨는데 상태가 안 좋으셔. 알았어, 금방 갈게. 들어들 가세요. 텔레비 좀 켜봐. 오랜만에 연속극 좀 보자. 어서 오셔.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. 네.
우리 아들은요? 전화 받고 다시 나가던데요. 어쩐 일이세요? 전화를 안 받아서요. 오늘 일이 많아서 전화 받을 수 없었어요. 좀 앉아도 되죠? 네. 우리 딸이에요. 네. 어머니 아세요? 오빠한테 얘기 들었어요. 확실한 거요? 병원은 아직 안 가봤어요. 지금 가봐요. 그래서 왔어요. 사촌 언니가 병원 하거든요. 산부인과.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. 다음 주 갈 거예요. 예약해놨어요. 지금 가요? 뭐하러 시간 끌어요? 내 문제예요. 혼자 문제 아니죠. 우리 집안 문제기도 해요. 애 아빠도 아니고 엄연히 제 3자가. 오빠한테 위임받았어요. 확인해볼까요? 경우가 아니네. 어떻게 번번이 한밤중에 남의 집에 쳐들어와서. 8시 반이 한밤중이에요? 그리고 쳐들어온 거 아니고 마침 아드님 만났는데 들어가자고 해서 들어왔어요. 다음 주에 둘이 병원 가본다니까 그렇게들 알고 그만 돌아가요. 지금 가봐도 알 수 있어요. 초기라 초음파 안 나타난대잖아요. 소변 검사든 뭐든 해주기로 했어요. 어서요. 오빠하고 갈 거예요. 소변 테스터 양성 나왔다고요? 지금 범인 취조예요? 아가씨는 빠지고. 언니를 어떻게 빠져요? 병원 못 갈 이유 있어요? 간다고요. 때 되면 알아서. 댁들하고 갈 이유 없어요. 도우려고 그래요. 필요 없어요. 얘 지금 계속 못 먹고 예민해져 있어요. 자꾸 자극하지 말아요. 검사 받고 임신 확실하면 우리가 나서줄게요. 오빠 혼자서 해결 못해요. 오빠 사랑한다면서요? 일단 가세요. 무슨 경우인가 몰라. 처녀가 유부남 사귄 건 제대로 된 경우고요? 그 집 오빠한테 가서 따져요. 우리 언니도 피해자예요. 둘은 사랑이래요. 피해잔! 우리 작은 오케가 피해자예요. 말 똑바로 해! 똑바로 해? 나랑 같은 나이대 아니에요? 언니 올라가. 상대할 필요 없어. 그래 올라가. 어딜 가? 아니 병원 안 멀어요. 가요. 뭐 하는 짓이에요? 시간 끌 문제 아니에요. 어?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낫지. 뭐야? 엄마 어, 정말. 아 이상하네. 왜 안 가려고 그래? 응? 어? 거짓말 아니에요? 나 같으면 못 갈 이유 없어. 임신 확실하면 내가 총 때맬게요. 올케 언니도 설득시키고. 어딜 가? 못 가. 경찰 부를 거야? 불러. 나요. 어디 머리. 미친 거 아니야? 이런 게 다 있어. 이런 게 다 있다. 아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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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라네 정말. 지금 오빠랑 올케 언니 어정쩡한 상태예요. 내일이라도 올케 언니가 A 봐주자 하고 화해 모드로 나오면 어떡해요. 그러고 나서 임신이라고 안 되겠다고 찢어지자 그래요? 지금이 적기란 말이에요. 결정할. 맞아요. 확실한 걸 알아야 방향을 정하죠. 왜 못 믿어요? 당사자가 소변 검사했구만. 그러니까 확인시켜 달라고. 나갔다가 린치를 당할지 검사를 받을지 어떻게 알아. 언니. 이걸로 검사해요, 그럼. 정 불안하면. 잠깐이면 되잖아요. 쉬 한 번 하기가 어려워요? 이것도 싫어요? 어이없어서 정말. 당사자들이 말이 안 되는 일 벌였으니 어쩔 수 없죠. 어서요. 이러고 밤샐 거 아니면. 완전 범인 취급이지. 우리 언니가 마약이라도 했어요? 도우려고 그런다니까. 몇 학번이니 너? 몇 살이야? 그러는 너? 8, 9년 뱀띠다. 나도 갑장이네. 동갑이라고. 피곤하게 시간 끌 필요 없잖아요. 확인만 하면 우린 가요. 솔직히 얘기해요. 아니죠?
나 같으면 떳떳하게 보여주겠어요. 그게 뭐 어려워? 자존심 있어. 너 같으면 빠지고. 사든 원장님 이리 불러요? 맥지는 한의사 선생도 지금 대기하고 있고. 맥만 짚어도 알아. 언니. 오씨 집안이랑 끝이야. 이갈려 정말. 오빠랑 끝낸다고요? 애일 낳아도 나 혼자 나. 있어야 낳든가 말든가 하지. 가족 사기단 아닌가 몰라. 뭐? 임신이라고 해서 위자료 뜯어내는 거요. 우리를 어떻게 보고 못하는 말이 없어. 증명해 보세요. 그러니까 억울한 후에 왜 받아요? 가요. 재수없어. 누가 할 소리? 우리 안 나섰으면 서방이 꼼짝없이 속을 뻔했어요. 왜 아니에요?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져. 끈질기게 생겼잖아. 된통 걸렸어. 아, 가요 형님. 여보세요? 나야. 네, 형님. 자긴 오로라한테 잘해. 왜요? 얘기 길어. 네. 오로라예요. 네. 뭐 하세요? 나가려고요. 아, 네. 왜요? 그냥 했어요. 네. 들어가세요. 네. 쳐다 드릴게요. 운전 안 하시는 거예요? 못 하시는 거예요? 안 하시는 거죠? 네. 오늘부터 제가 손발이 되어 드릴게요. 됐어요. 아, 맨날 됐대. 오빠 동생 하기로 했잖아요. 동생이 오빠 기사해 준다고요, 공짜로. 가끔 밥이나 사주시든가요. 용돈 좀 더 좋고. 어디 가세요? 국제빌딩에 있는 은행 들렀다가 서점이요. 기사 말고 아예 비서랄까요? 떡대 데려오지 그랬어요? 아직 응가 치울 자신 없어서요. 치울 수 있을 때 데려올게요. 보고 싶으세요? 내일 데려올까요? 내일은 지방 내려갑니다. 지방 어디요? 모시고 갈게요. KTX 탈 거예요. 이게 무슨 오빠 동생이에요. 불만이면 취소하든가요. 점심 뭐 먹을래요? 그 프랑스 요리 혹시 좋아해요? 없어 못 먹죠. 뭐예요? 전화기 두겠어요? 네. 시끄러. 좀 받아주실래요? 꺼주시든가? 누구예요? 둘째 오빠랑 미주요. 오빠 전화 받아야 하거든요. 오빠. 생각 좀 해봤어? 지금 운전 중이거든? 이따 전화할게. 고민할 거 없어, 오빠. 알았어. 들어가. 내가 비서네. 인생이 그런 거예요. 도움 받으면 줄 때 있고, 대가 없이 도움 주면 받을 때 있고. 얼굴은 20대인데, 입만 열면 60대 같아. 60대는 너무하죠. 50대면 몰라도. 50대나 60대나. 32이면 무슨 띠세요? 개띠요. 그래서 개 좋아하시나?
여보세요? 예, 선배님. 정말요? 어. 그냥 내가 봐야겠어요. 속일 게 따로 있지. 집 어디예요? 우리한테 충분히 당했어. 내가 갔으면 살점을 다 뜯어놓는 건데. 이러니 저러니 해도 동선 아가씨한테 잘해. 오로라 아니었어 봐. 그러게요. 이불은 독설 내뱉어도 속은 정 있어. 저기요. 여기에요? 여기요? 나 여기 와봤는데. 여기 음식은 잘해요. 어, 오셨어요? 비커스 둘이요. 네. 보통 음식 남길 때 있잖아요. 어떻게 해요? 싸가죠. 안 싸주는데도 덜어 있는데. 이 집 그래요. 누나요. 어제. 네. 누나예요.